보통 2년이라 하면은 넘길만 하거든요? 아 근데 구독자가 10명이 못 넘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통감했습니다. 제 구독 티콘을 조사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나온 구독 티콘이 이것과 이것과 이겁니다. 자,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도 꽤 있으니까 그 이번에 그 파트너 스트리머 된 지 2주년 2년 정도 지났거든요. 제가 트위치 방송하면서 느낀 점이 구독 티콘에 대해 확실히 신경을 써야 했던 겁니다. 왠 줄 아세요? 구독자분들을 신경 써야 했던 이유는 그 2년이나 방송을 했거든요. 구독자가 10명을 못 넘기고 있어요. 보통 2년이라 하면은 넘길만 하거든요? 아 근데 구독자가 10명이 못 넘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통감했습니다. 제 구독 티콘을 조사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나온 구독 티콘이 이것과 이것과 이겁니다. 솔직히 좋아도 구독 안 해요! 미안합니다! 독감했습니다! 2년이 지났는데 구독자 10명 못 넘기는 이유? 충분합니다! 아무리 이 세계가 제가 가는 수고업으로 만든 거지만 개싼 티나요! 아무도 구독 안 해요! 안 할 만합니다!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. 뭐가 필요한지 도와주세요. 아마 지금 구독 이모티콘 만들 수 있는 게 6개 되거든? 6개 정도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한지. 아 4-10 좋은데? 그래 그런 거 좋아. 필요한 게 4-10이야 진짜? 아니 근데 내가 몇 가지 봤거든? 자신의 그 메인 캐릭터로 웃는 게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. 비웃는 그런 짤 아니면 하이 뭐 그런 거. 난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유입분들 오셨을 때 하이 할 수 있는 거. 아 그리고 노란 딱지 이모티콘, 이거는 진짜 수요가 높아요. 노란 딱지 이모티콘은 수요가 높아가지고 할만해. 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. 너의 아이고 솔직히 지금 구독하라고 하면은 좀 미안하긴 한데 하이 이모티콘. 일단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도 필요하긴 해.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? 그런 거 있지 않나? 그 아이폰 중에 그 이모티콘 있는데 괜찮은 거 꽤 있거든? 그 생각하는 짤, 그거에 밈으로써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거예요. 물음표 할 만한 거 없나? 물음표? 야발? 야발은 근데 안 돼요. 이게 여러분들 트위치도 이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. 심각한 건 안 돼. 제가 편집할 때 자주 쓰는 밈들이요? 꽉! 이건데 편집할 때 자주 쓰는 밈 이건데 아예 그냥 깔끔하게 왈, 하, 다, 추. 추하가 되고 왈하 되고 하왈왈 하왈왈 후욱이면 되지 않아? 야 4-10이 그냥 말이 4-10이지 후욱후욱 거리는 거랑 좋은데? 4-10 이모티콘이랑 후욱 거리는 이모티콘. 야 좋아! 이거는 거의 콤보 효과. 야광봉? 야 그놈의 야광봉은 뭐냐? 야 야광봉이 뭔데? 어때? 일단 이 다섯 가지는 뭐 의견 없어? 뭐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? 이거 딱 좋잖아. 남스 야광봉? 야광봉 할 시간이 후욱거리라고! 남들이 야광봉으로 흔들 때 왈도쿠는 세부를 더 후욱거려요.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? 이렇게 놀라는 짤? 마지막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 뭐가 좋을지 일단 봐야 돼요. 폭소 짤도 괜찮은데. 일단은 결정된 거 여기는 결정됐어요. 이 밑에는 후보로 가자. 후보는 많으면 좋으니까. 그러면은 사다리로 할까? 더 이상 뭐 추가할 건 없죠? 아, 지금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구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난? 아, 내 진짜 얼굴? 싫어. 그러면 그거 하나 남겨둘까? 폭소 짤? 근데 이거 아무도 안 쓰잖아 이씨. 쓰든가!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정해졌네. 굳이 할 거 없네. 아 그리고 구독자 전문 저 바꿔야 돼. 너무 늙었어. 더 이상 안 써 이거. 구독 배지도 바꾸자. 이거 누가 써? 구독 배지도 슬슬 바꿔야 돼. 천천히 바꾸면 되니까. 아니 이거 바꿔야 되긴 해. 더 이상 이제 방독면 안 쓰잖아요. 그거 괜찮은 걸로 바꿔야지.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다 만든 거예요. 스스로 만든 거라서 싼 티가 너무 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. 그래서 개편을 좀 해야 돼요. 그니까 콘티를 짜야 돼요. 바구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만화를 내지 않습니다. 일단 콘티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요. 4-10이었나요? 그래서 4-10 이모티콘이 필요한 겁니다. 조졌다. 빌드업 조졌다.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? 모자 쓴 거? 아니야 근데 이것도 좀 다르게 해야 돼. 일단 왈도쿤 하면 뭐야?
추하다. 그렇다고 해서 이모티콘까지 추할 순 없잖아. 만들어도 구독자 수는 늘지 않는다고?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불만보다는 적어도 하면은 불만은 없잖아.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. 시도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게 뭐야. 적어도 시도하는 게 낫지. 제가 이모티콘 보고 반한 게 이런 거거든요. 지금 카톡 라인 이모티콘인데 이게 이런 거야.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. 이런 거 카페에 올라온 팬아트랑 비슷하게 그리는 거 어떠냐고? 뭐 카페에 뭐 올라왔는데요? 아 이거? 뭔가 귀여운 맛이 없어. 이거 너무 무서워. 아 메이드 아가씨 때 썼던 아 썸네일 얼굴? 뒤에 있을 거야 그거. A few moments. 생각보다 팬아트도 많이 받았다.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솔직히 이 이미지 좋아요. 트박스 느낌 납니다. 이거잖아. 말하는 게 이거잖아. 지금 메이드 아가씨 때 썼던 거. 이런 느낌 좋은데? 아 후웃거리는 짤 이런 거? 야 좋다. 오케이 알았습니다. 좀 좋네요. 야 이거 언제 이런 거 구했냐. 나 이런 거 있었나? 야 후웃거리는 짤 좋다 이거. 이거 그대로 따서 써도 되겠다.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 후웃거리는 짤. 야 그냥 이거 이대로 해도 괜찮아.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? 후웃티콘. 구독자 뺐지. 너무 미화되진 않냐 나? 자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여러분들 원하세요? 만약에 구독자 배지를 한다고 치면 어느 쪽으로? 너무 미화되는 것도 좀 그래. 내가 미화가 아니라서. 아니 일단은 기본적인 후웃티콘은 정해진 거야. 얘들아 신경 쓰지 마.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. 지금 이모티콘은 다 정해졌고 지금 구독자 배지 결정전입니다. 소스는 많으면 좋으니까 이런 느낌은 어때? 이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약간 좀 수인 느낌이 나는 거고 이건 아예 사람 느낌 나는 거고. 이 셋 중에는 어느 게? 1, 2, 3 후보줄 어느 게 낫습니까? 아예 그냥 강아지? 코나? 사람이야. 여기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갈릴 수 있는 거예요. 3번이 제일 나? 이런 느낌이 원한다고? 아 3번? 그럼 이걸로 결정된 거야? 많은 분들이 3번을 원하시네? 결정된 거죠 이걸로. 여러분들의 취향은 잘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노멀이군요. 노멀이네요. 솔직히 난 이런 게 취향이거든. 미안해 이런 나가서 미안해. 미안해 얘들아. 근데 내 취향이 이런 거야. 1번 좋지 않냐? 복실복실하게 좋지 않아? 극혐한다고? 퍼리가 뭐 어때서? 퍼리가 뭐 어때서? 이뇌물 극혐? 그거 이뇌물 혐입니다. 이념이에요 이념. 그거 말 조심하세요. 이뇌물 선호하는 사람들이 당신 진짜 극혐할 수 있어요. 이념입니다 그거. 취미를 존중해 주셔야죠. 오케이 그럼 3번으로 결정된 거네요. 좋아. 근데 확실히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트위치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3번에 좀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해. 아예 보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 그럼 다 결정됐다. 오케이 예 결정 완료 만세.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어. 한 30분 만에 결정됐네. 나 1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거든. 근데 의외로 빨리 결정됐어요. 좋아 아주 좋아.